이게 순이익이 지금까지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그쵸. 아, 이게 순이익 증가한 거 대비 주가가 조금 이렇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니까 분석을 하기도 쉽죠. 아, 그러면은 1분기가 만약에 4분기보다 실적이 이제 박다니엘 작가님이 직접 증거를 어떻게 이제 찾으시는지 뭐 알아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종목을 미리 좀 찾아왔는데요. 네. 한양증권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보통 가장 먼저 찾아보실 거예요. 네, 그렇죠. 한양증권 네. 찾아보면은 주가들도 나오고 네. 최근에 한번 상승을 한번 했었죠. 네, 이런 이제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세 배 올랐네요, 거의 그죠? 그렇죠. 네, 이게 만 원에서 한 7,000원, 8,000원, 7,000원 선에서 두세 배 정도 네. 네,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뭐 사실 여기 들어가도 네이버 금융에서는 크게 막 뭐 곳곳에 정보가 숨겨져 있긴 한데 네, 잘은 눈에 띄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네. 사이트거든요. 네. 밸류 스튜디오 헌트라는 사이트인데 네, 여기서 한양 증권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볼게요. 네. 한양 증권을 이제 굳이 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증권사 많잖아요. 예.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크리닝 방법으로 찾아낸 네. 종목인데, 이게 순이익 증가한 것 대비 주가가 조금, 그것보다는 덜 올라, 오르긴 올랐는데 덜 올라서, 이렇게 좀 목표 상승률이 높게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물론 여기서 더 갈지 아닐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안 가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최근에 가가지고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주가랑 매출을 같이 그려주고 있죠. 그렇죠. 네. 보통은 요 그래프 같은 게 순이익을 많이 따라가요. 네. 근데 보면은 순이익 8배 기준으로 지금 그려놨다는 얘기거든요. 네. 8.11배 기준으로 주가와 여기 막대 그래프는 순이익을 그려놨는데 네. 주가가 뭐 7,000원대에서 지금 16,000원 두 배 조금 오른 상황에서 네. 순이익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만 원에서 4만 원. 그러니까 이게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4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주가는 아직 4배까지 못 올랐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이제 작성한 조건에 의해서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즈니스 서머리 같은 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중소형 증권사로 서울 소재의 본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네. 지금 여기 실시간으로 계산된 이제 PER이 3.47이라고 네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보통 이 계산된 심지어 이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좀 직접 계산해 보는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수치가 막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업데이트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643억 원이 최근 1년치 영업이 순이익인데 네네. 순이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2,100억이니까 이거 계산한 수치가 맞다고 볼 수가 있죠. PER이 3.47배인 거죠. 지금 현재. 물론 이거는 지금 증가한 순이익이고 네. 앞으로도 이렇게 순이익에서 증가할지는 이거는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네. 이게 순이익이 지금까지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이 두 시기 또는 몇 개를 까보면은 네. 어떠한 특정 분야, 어떠한 팀, 어떠한 사업 영역에서 네.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증가한 게 무엇이고 왜 증가했는지를 파악을 해보려고 하면은 파악이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거든요. 아 이게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네, 네. 아니면 조금 더 나갈 것 같네라고 이제 분석 그때부터 이제 직접 이제 딥하게 기업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도 순이익이 증가할지 아닐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 정도로 좋은 모습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네. 네.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PER 수치를 과거 수치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20년 이제 동안. 네. 그 위에랑 밑에랑은 이제 이게 다르다고 보면 돼요. 위에는 PER만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PER이 가장 높았을 때가 이때네요. 이때 네. 32배. 네. 32배고 아이고, 이게 지금 그리고 실수를 해서 네, PR이 가장 높았을 때가 네. 32배이고 가장 낮았을 때가 뭐 지금이 가장 낮은 것 같아요 거의 네. 그런데 이게 높은 게 32배가 지금 가장 이제 높은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맞지 않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잘못된 데이터, 네, 잘못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순이익이 그때 당시에 모종의 사건을 위해서 박살났다라고 하면 저 PER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밑에 그래프를 함께 보는 건데, 네, 지금 요 시점이니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보면은 여기 보면 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뒤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선이에요. 실적선. 네. 그리고 요 파란색 빠르게 바뀌는 그래프가 네, 주가 그래프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실적이 엄청나게 중간에 꺾였잖아요. 네, 꺾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32배까지 갈 거라고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 업계의 평균적인 어떤 실적과 네, 그 주가가 따라가는 선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한, 잘 나가봤자 한 15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이제 PER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좀 시장을 많이 보시면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이제 데이터가 다 다르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32배는 아니다. 이건 안 오고 증권 업계의 평균적인 PER을 봤을 때 15배 정도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평가, 고평가 레벨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요 주가가 지금 기준 레벨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 아래를 보면서 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최근에 너무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앞에 부분만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연속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보라색 선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수치예요. 그러니까 PER 10.9배가 지금 평균적인 평가라는 얘기고 낮았을 때는 최근을 제외하면은 대략 한 요 분홍색 선 정도가 낮은 정도겠네요. 그렇네요. 한 PER 5.5, 네, 6 정도 그 정도 선이 이제 PER이 낮았을 때고 높았을 때는 이러한 이제 왜곡된 수치들을 제외하면은 좋아졌을 때 올라간 주가가 올라간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은 PER 한 13.7배, 14배, 15배 네, 이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ER 평가 6배에서 한 14배 네, 정도가 적당한 이제 선이고 6배 정도는 저평가, 14배 정도는 고평가라고 봤을 때 이제 그 사이에서도 또 다 조금 더 정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4등분을 해서 네, 고평, 완전 고평가, 적당한 고평가, 그쵸, 적당한 네, 저평가, 완전 저평가 이렇게 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 과거의 수치를 봤을 때 네, 일단은 PER 6배가 네, 가장 저평가잖아요. 네, 6배 그쵸, 정도가 네, 가장 쌌을 시점인데 근데 지금 시점의 순이익이 미래 시점의 순이익도 아니에요. 지금 시점의 순이익, 네, 1년치 순이익을 써야 되거든요. 네. 1년치 순이익이 460억이에요. 네. 그리고 460억 곱하기 6 하면 얼마죠? 2,400억, 2,500억, 네, 그 정도 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2,100억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싼 가격으로 그쵸, 계산을 했는데도 네, 지금 주가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쵸.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거니까 그러면 뭐 이러한 저평가가 조금 해소가 된다면은 조금 더 이제 뭐 잘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람들의 주목도 받아야 되고 이러한 높은 실적 성장세가 최소한 본전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가정이 깔려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요 사이트에서는 이 재무제표가 길게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얘는 이제 공식적인 어떠한 사이트에서 만든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참고하는 편이고. 여기서 이제 증권 데이터 벤더에서 직접 만든 사이트거든요. 네. 이거는 컴퍼니 가이드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는 보다 좀 정보의 신뢰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미래 실적도 나와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건 증권사에서 직접 증권사들이 얘네들한테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수집도 하거든요. 그 여기 나와 있는 실적들이 증권사에서 추정한 예상 실적들이에요. 그래서 뭐 올해 말에 네, 순이익 이거는 삼성전자죠. 네, 이제 그렇죠. 네, 다시 한양증권으로 돌아가면 추정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올해 말에 700억
할 거로, 네. 760할 거로 예상이 되고, 네. 내년엔 뭐 800 할 거로 예상이 네. 되고, 이렇게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물론, 사람들을 보통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쵸. 항상 이제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서 나온 얘기가 무슨 목표 주가가 항상 엄청 높다라고 네. 하니까, 네. 사실은 이 기업들,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그런 거를 사실은 이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하면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고 이것도 이제 회계적인 지식이 좀 많이 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같은 걸 들어가면은 이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위탁 영업, 뭐 자기 매매 네. 등등등 운용 실적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서 네. 이걸 분석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네. 산업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러한 이제 장벽도 조금 있죠.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급하다라고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예상 실적에서 어느 정도 좀 깎아서 이제 쓰는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좀 귀찮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 내가 너무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고, 회사에 때문에 피곤하고 그러면은, 대충 한 760억인데, 그래도 작년에 450억 했으니까, 올해 말에 한 500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부수적으로 추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일단 지금 3월 달에 나온 게 250억이니까, 네. 나머지 6, 9, 12, 요 2, 3, 4분기에만 250억만 채워도 500억이잖아요, 벌써. 그 500억에 아까 이야기한 PE 평가 6배 곱하면 3,000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가 2,000, 지금 시가총액 2,100억이니까, 하여튼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긴 한데, 아직도 더 오를 수 있다.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정확히 말씀은 이제 드리는 게 어렵네요. 그쵸. 네. 그럼 뭐 차트도 한번, 차트는 HTS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 네. 네. 지금 한 2020년 말 정도부터 오르기 시작했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실적을 봤을 때, 2020년도 말, 네, 요때, 2020년, 근데 사실 2020년 이 4분기 실적은 올해 4월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쵸, 그쵸. 네, 올해 4월에 나오는 거고, 3분기 실적을 보고서 이제 올랐다고 보면 되는데,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사실. 11월 15일까지 아마 이제. 올해는 더 좋네요. 보고서를 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11월 15일, 한 요즘, 그때부터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1분기, 이제 4분기 같은 게 조금 비수기였다가 다시, 네. 조금 올라온 모습이고, 네. 요게 이제 계절성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이 회사는 1분기만 잘 나왔나? 안 나오나? 그러한 거를 볼 때 이제 다시 아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분기 계절성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계절성이 눈에 띄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뭐, 다른 회사를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 경동나비엔. 이거 이제 보일러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겨울에 증가하나요? 그렇죠. 네, 요렇게. 4분기, 마지막에. 이렇게, 5년치의 계절성을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그쵸. 이렇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일관되니까 네. 분석을 하기도 쉽죠. 아, 그러면은 1분기가 만약에 4분기보다 실적이, 1분기가 4분기보다 덜 나와요. 네. 그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당연한 거죠. 그쵸. 당연한 부분이니까, 뭐, 못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1분기 실적은 저번 1분기랑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봄이니까 작년 봄이랑 비교하고 그렇게 이렇게 쭉 보면은 네, 좀 더 기업을 이제 분석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가는 현재 어떤가요? 이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다 웬만하면 좋은 조건을 걸기 때문에 실적을 보시면 다 늘어나고 있죠. 계속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네,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했을 텐데 지금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이게 매출이랑 주가를 비교한 거고요. 네. 이건 매출 총이익, 네. 영업이익, 네. 당기순이 어떠세요? 이게 점점 이 그래프 모양이랑 비슷해지고 네, 있죠. 비슷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사람 시장이 순이익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순이익이 가는 만큼 주가 가고 꺾이니까 거짓말 가치도 꺾이고 물론 이제 디커플링되는 기간도 있어요. 안 따라오는 기간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따라왔다. 그래서 순이익이 사실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구간은 이미 좀 옛날에 한창 이 경동나비엔이 수출을 늘렸을 때 그때가 많이 올랐고 그 또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또
순이익이 늘어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앞으로도 더 잘 될지가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네. 물론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네, 돈을 많이 벌었겠죠. 네, 쉬운 건 아니겠죠. 장기 투자라는 게. 네,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하면 이제 스크리닝을 거셔서 그 사업의 내용들을 쭉 보시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종목 고르시나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네. 좀 잘 냈을 때, 좀 못 됐을 때 다 이제 주가를 목표 주가를 계산해 놓고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이 기업이 실제로 그렇게 내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네. 매매를 하는 편이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이제 투자관과 뷰를 학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투자하면 같이 투자만 해야 되고 네. 나머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거는 경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도 있거든요. 네, 무슨 그렇죠. 같이 투자냐, 무슨 기술적 분석을 네. 해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 그거 언제 한 세월 기다리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이제 둘 다 해보니까 네. 둘 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상황에 적합한 투자관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도 조금 맞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맞더라도 내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너무 하나의 투자관만 이렇게 매몰돼서 물론 보기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관들을 좀 보셨으면은 아마 좀 더 수익을 내는 길에 좀 더 빠르게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렇다고 이렇게 수박 겉핥기처럼 이렇게 네. 깔짝깔짝 이렇게 보라는 말씀은 이제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이 투자관의 이 원리, 수익을 내는 원리에 대해서 네.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로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시면서 열린 마음으로 아 이쪽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를 좀 들으려고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예. 본인의 투자관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성장을 계속 하시면서 네, 투자자로서 성장을 하시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주식투자 과외 수업을 쓰신 박다니엘 작가님을 모시고 주식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한번 이해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영광이고요.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take my